예술을 통해 장애인 작가들이 감동적인 전시회를 열었습니다. 그 현장에 정운선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양주시청 3층의 시민문화공간인 감동갤러리. 제41회 장애인의 날을 맞아 양주시 장애인종합복지관이 주관하는 2021 감동아트전이 지난 12일부터 문을 열고 시민들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양주시 장애인종합복지관 소속 17명의 작가들이 작품들 몇 면에서 장애는 단순한 다름일 뿐이라는 메시지가 배어나오고 있습니다. 보람도 느끼고요. 그림이라고 하는 거를 이제 몰랐던 거를 내가 느끼고 내가 손수해 보니까 누군가에게도 그림을 그려줄 수 있는 그러한 사람이 되고 싶고요. 그림을 못 그린다고 하는 사람에게도 권해주고 싶어요. 한번 해보라고, 도전해보라고. 장애인들도 그렇게 작품 활동하니까는 자신감도 생기고 또 뿌듯하고 우리도 할 수 있다라는 것을 그 비장애인들하고도 이렇게 동등한 생각을 가지게 되는 것 같아요. 장애인들이 편하게 휠체어 타고 들어갈 수 있는 장소, 그런 부분을 이렇게 좀 기획부터 같이 동참하면서 전시회도 했으면 좋을 것 같아요. 3D펜,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등 디지털 창작 기법을 활용한 작품들로 구성된 것이 이번 전시의 특징이며 빠르게 변화하는 창작 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응하는 모습은 장애인 예술계는 물론 여타 직업군에도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하겠습니다. 미술 작품을 통한 장애인 작가들의 당당한 목소리는 문학에는 물론 우리 사회 각 분야를 향한 진한 울림으로 퍼져나가고 있습니다. 복지TV 경기방송 정은선입니다.